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약품기업과 강현경 연구관입니다. 앞에 원장께서 ICH Q3D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또 식약처에서 많은 보완이 나가거나 또는 회사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저희 심사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심사 사례는 회사 비밀서다 보니까 실제 예시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설명을 통해서 되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래도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의 평가 예시, 그리고 ICH Q3D 리비전 2가 지금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 개정 사항에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고, 금속 불순물 심사에 있어서 식약처의 입장 또는 식약처의 에서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하고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개발 배경은 뭐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전에 금속 불순물로서 관리하기 전에는 금속 불순물 주로 총중금속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전에도 USP나 EP나 또 KP에도 총중금속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개별 금속에 대해서 독성이 고려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검출 가능한 금속이 제한적이었고 전홍도인 경우에는 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기 분석이 아주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금속 정량이 보편화되었고 또 품질 위해 관리 인식이 ICH Q8910 요 임플리멘테이션 되면서 제약회사에서도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속 불순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2014년에 ICH Q3D 가이드라인 스태프가 사인업 돼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시행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됐었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지만 17년 4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희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는 맨데토리는 아니었고 지금 국내 가이드라인이 17년 4월에 제정이 됐고 관련 규정은 19년 3월 26일 날 개정이 됐고 이게 6개월 동안 규칙으로 유예가 돼서 결론적으로 19년 9월 달부터 저희도 금속 불순물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이 맨데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규정을 잠깐 보시면 USP나 EP도 2017년까지는 총중금속으로 관리를 하다가 2018년 1월 달부터는 각조의 이제 중금속 시험 항목이 삭제가 됐고 금속 불순물 위해 평가가 의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SP가 버전업이 되면 중금속이 빠지고 기존의 USP나 EP로 관리하던 그런 품목들이 다 금속불순물을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됐습니다. 이때 18년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금속불순물 위해 평가 자료를 낸다고 고생을 하셨고 저희들도 많은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 신고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관련 규정을 보시면 33조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자료의 작성의 순도 시험에 보면 다항 무기염 금속 불순물은 제조 과정 용법 용량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서 기재한다라고 돼 있고 제7조 2항 다호에 의약품의 잔류 또는 혼입될 수 있는 납카드뮴, 비소수은 등 금속 불순물은 제조 방법, 용법 용량 등을 고려해서 안전성 입증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규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금속 부품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가 이제 그 시행 날짜를 전후로 해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여러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9월 30일 이후에 신규로 허가 또는 신고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 금속 부품을 위해 평가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됐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지나서 뭐 다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만 잠깐 알려드리면 이제 적용 범위가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ICH Q3D는 의약품 중에 금속 불순물의 안전성 및 위해 평가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완제 의약품 중에서 금속 불순물 PD 각 개별 금속별 PD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관리 전략을 확립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시면 뭐 신약, 제네릭 의약품, 기허가 의약품, 일반 전문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금속 부품을 평가를 해야 하고 다만 그 저희 나라가 특징적으로 기시 또는 기시인가 품질에 관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몇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뿐이지 회사에서 위해 평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 보면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일반 제네릭 기허가 뭐 신약 다 제출의 대상이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정제 단백질 및 폴리펩타이드 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나 세포배양 형식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그 폴리펩타이드라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거는 지금 생약제제, 방사성 의약품, 백신 뭐 이런 기타 등등 전신순환이 되지 않는 투석액 뭐 이런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 및 조직공학 제제는 다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착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과 세포 배양 의약품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Q3D 관리 대상 금속 불순물을 이제 ICH EWG에서 독성이 높고 혼익 가능성이 높은 그 정도에 따라서 클래스 1, 2A, 2B, 3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평가 대상 금속 불순물을 이제 24개로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는 각 회사 제품별로 위에 평가를 하더라도 위에 평가 결과 중에 이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 정도는 평가를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맨 처음 그 2014년 가이드라인에서 리비전 된 것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재작년에 카드뮴에서 흡입 PD 값이 변화되는 그런 개정이 있었고요. 올해 지금 그 리비전 2에서 니켈하고 금하고 은 요 PD 값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개정된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내년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금속 불순물을 이제 미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제출을 받는 그런 자료를 보면 먼저 그 완제 의약품에 혼입될 수 있는 금속 불순물의 기원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첨가를 했던, 잠재적으로 존재를 하던 그것을 고려를 해서 이런 금속 불순물이 혼입될 수 있음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완제 의약품 중에서 금속 불순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실측치 또는 예측치를 구해서 그것과 각 금속 불순물의 PD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를 했을 때 그 위에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요약하고 문서화해서 회사에서 제출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가는 그 개별 금속의 PD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전략을 확립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금속 불순물의 기원을 확인하는 것은 뭐 이 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완제 의약품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는지 그 경로, 그러니까 경로, 그러니까 첨가제나 원료 의약품으로서 이루어져서 어떤 제조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용수는 당연히 다 쓰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포장이 된 용기막이 시스템이 있을 테니 이 모든 것에서 금속 불순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통 제조 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공정 이해나 또 장비 선택, 장비 적격성 평가 또 GMP 그 관리를 통해서 위해를 감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용수 같은 경우에는 공정 석유격 품질 요건 준수를 해서 보통 용수에서는 정제수나 주사용수 사용하면 금속 불순물 혼입될 가능성은 별로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의도적으로 이제 원료의약품 생산할 때 의도적으로 투입한 촉매제나 무기시약 유래 금속 불순물은 있는지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투입은 하지 않았는데 저기 혼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금속 불순물들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ICH 그 앞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의도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평가를 해야 돼 혼입할 가능성이 많아라고 제시한 그런 금속 불순물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조 장비에서 유래하는 금속 불순물을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조 장비가 어떤 금속 그런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를 당연히 하실 거고 그다음에 완제의약품의 그런 제형에 따라서 제조 장비에서 유래하는 금속 불순물이 혼입될 가능성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그 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고형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장비에서 유래하는 금속 불순물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용액제제, 현타객 같은 경우에는 그 리치어블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금속 불순물이 혼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위에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기 마개 시스템도 마찬가지에서 이제 제조 장비나 용기 마개 시스템도 그 평가를 해서 금속 불순물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불순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것을 위해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그 금속 불순물의 실측치 또는 예측치와 각 개별 금속 불순물의 PD를 비교를 해서 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ICH-Q3D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금속 불순물이 농도 실제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의 농도와 그 금속 불순물의 PD 값이 있을 때 그것을 비교해서 이제 변환하는 방법을 네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이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방법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불순물을 계산할 때 그 유전 독성도 마찬가지고 완제의약품의 그 성분의 일일 최대 투여량을 10g으로 하는 걸 가장 최대 투여량 보통의 경우 최대 투여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워스트 케이스 10g 이하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원료의약품의 금속 불순물을 공통 허용 농도로 적용을 해서 그 완제의약품 일일 투여량에 PD 값을 완제의약품 일일 투여량으로 나눈 값을 농도로 계산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 2번 같은 경우, 2A 같은 경우에는 이 10g 대신에 완제의약품 실제 일일 최대 투여량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 그 투여량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많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방법 2B 같은 경우에는 완제의약품 실제 일일 최대 투여량과 그 원료 의약품별로 그 비율에 따라서 그 계산한 값들이 전체 합을 이용해서 PD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 3번 같은 경우에는 완제의약품의 실제 일일 최대 투여량을 대입하고
그 금속 불순물 농도 고려 없이 그냥 완제 의약품에서 금속 불순물 농도를 분석해서 PD 값하고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방법 3을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불순물 관리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금속 불순물 관리 전략은 그 완제 의약품 중에 금속 불순물이 PD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때 이제 금속 불순물의 수준과 컨트롤 스레스홀드라고 각 금속 불순물의 PD 값의 30%를 비교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컨트롤 스레스홀드 미만이면 다른 특별한 기준 설정 등 추가 관리는 불필요하고 원료 입고나 또는 GMP를 통해서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컨트롤 스레스홀드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변동성, 배치 변동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생산 크기 3노트 또는 파일럿 크기 6노트의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허가를 받을 당시에 실생산 크기 3노트의 배치가 없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이 배치 변동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출을 하셔야 금속 불순물에 대한 그 기준을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스레스홀드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 제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조 공정을 변경한다든지 공정 중 관리를 한다든지 또 완제 의약품이나 원료 의약품 첨가제 중에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적절한 뭐 용기 마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반드시 컨트롤 스레스홀드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해 평가 예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일 최대 투여량이 2.5g이고 구성 성분이 9종인 그 경구용 고용 제재를 예를 들면 구성 성분이 지금 원료 의약품 그다음에 MCC 유당, 인산칼슘, 크로스포비돈, 스테아린 마그네슘, HPMC, 산화티탄, 산화철 이렇게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각각의 그 구성 성분에서 혼입될 수 있는 그런 금속 불순물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수치를 각각 구성 성분별로 다 계산을 해서 비교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 3번처럼 전체 그러니까 완제를 금속 불순물 평가해서 바로 PD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 원료 의약품에서는 합성을 할 때 팔라듐하고 니켈을 사용한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성 성분에서는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원료 의약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금속 불순물 같은 경우에 뭐 비소, 카드뮴, 수은, PB 보통 클래스 1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장비에서는 원료 의약품에서 니켈이 혼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용기 마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용 제재다 보니까 그 모든 성분에서 혼입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정을 해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존재 가능한 게 팔라듐 니켈, 그 다음에 납, 비소, 카드뮴, 수은, 바나듐 이렇게 이제 회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성분별로 이 경우에는 이 제조사에서는 그 시험 분석을 해서 금속 불순물 농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드럭 서브스턴스를 하루에 0.2g을 사용하는 건데 측정된 실제 농도를 보니 납은 이제 디텍션 되지 않았고 비소는 0.5, 그다음에 카드뮴 수는 나오진 않았고 팔라듐을 사용했다고 의도적으로 첨가했다고 하는 걸 보니 20 정도 나왔었고 나머지 니켈도 한 5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MCC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 일일 복용량과 실제 측정된 양을 계산을 해서 옆에 이제 일일 총 질량을 계산을 해서 납 그러니까 이
세로축에 있는 금속별로 일일 총 기여도를 계산을 해보니 납 같은 경우에는 1.2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가 나왔고 비소는 0.8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가 나왔고 카드뮴은 0.7 뭐 수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여도와 그 다음에 관리 한계 스레스홀드 30%를 비교를 해보니 전체적으로 다 30%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리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식약처에서 더 이상 관리 전략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측정한 농도 값에 대해서 그러면 한 노트에 대해서만 측정한 값을 인정해 드리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드럭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산 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3배치 또는 6배치의 자료를 가지고 요거를 측정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최종 완제의약품에서 3노트나 6노트의 자료를 따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럭 서브스턴스를 뭐 한 노트 또는 뭐 그 연구용 배치를 가지고 이런 걸 측정했다 그러면 저희 인정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비전 2가 지금 SQ3D에 아주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이제 지금 ISHQ3D의 PDE 값이 경구, 그다음 비경구, 그다음에 흡입제재 세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피부하고 경피 적용 제품이 PDE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제시가 설정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범위는 국소 또는 전신 효과를 의도한 피부 및 경피 의약품에 적용이 되고 점막 투여, 경구나 비강이나 질내, 또 국소 점안, 직장 또는 피하, 경피하 투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비경구에 해당되는 걸로 PDE는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했나 하고 보니 피부의 일일 노출 허용 PDE를 설정을 할 때 각 금속 불순물의 비경구 PDE에다가 피부 변형 계수 CMF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변형 계수 CMF를 설정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고 보니 정상 피부에 실험한 대부분의 금속 불순물은 피부 흡수율이 1% 미만이더라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 흡수율이 1% 미만이 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비소하고 탈륨을 제외하고는 금속 불순물의 경우 최대 피부 생체 이용률을 1%로 두고 그렇지만 CBE가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을 겁니다. 경피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더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을 완제의약품에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고려를 해서 개수 10을 해서 보정된 CBA의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된 게 약 10%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MF를 산출하기 위해서 비경구 바이오빌리티를 100으로 보고 보정된 CBA로 나누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소나 탈륨을 제외한 다른 금속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PDE 값은 비경구 PDE 값에 CMF를 곱한 거, 즉 비경구 PDE에 곱하기 10 값을 줘서 제시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제 이번 리비전에 제시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기 비소 같은 경우에는 경피 흡수율이 다른 금속 불순물의 한 5배 정도 되는 걸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정된 CBE를 산출한 것이 5%로 해서 5% 곱하기 아까 보정 계수 10 해서 50% 정도 되니 CMF가 100% 나누기 50% 해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소의 피부 PDE 값은 비경구 PDE 값의 2배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륨 같은 경우에는 탈륨은 그 피부에서 매우 잘 흡수되기 때문에 비경구 수준과 사실은 등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탈륨의 피부 PDE 값은 비경구 PDE 값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그다음에 그 니켈하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VD 값을 제시함과 동시에 CTCL 값을 경피 농도 제한값도 동시에 제한을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감작된 사람들에게 코발트나 니켈에 감작된 사람들이 피부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니켈과 코발트에 대해서는 CTCL을 제한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이 이제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농도 제한 농도는 알려진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0.5 마이크로그램 퍼 센티 제곱 센티미터 퍼 위크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피부에 적용하는 의약품을 보통 0.5g을 250 제곱 센티미터 피부 면적에 도포하는 것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고 제시를 보통 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을 해서 CTCL을 계산을 해 보니 니켈의 CTCL이 35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 정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코발트에서도 기존에 피부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한계 농도가 31에서 한 259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개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35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 미만으로 CTCL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및 경피에 적용되는 의약품의 위의 평가는 물론 경구, 비경구, 흡입제제와 마찬가지로 SHQ3D 섹션 5에 따라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금속필수물을 확인을 하고 실제 존재하는 양과 PD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 전략을 세우는 그런 위의 평가 방법으로 똑같이 수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니켈과 코발트는 PD 값뿐만 아니라 CTCL 값도 고려해서 전체 니켈과 코발트가 PD 값보다 낮아야 함은 물론이고 CTCL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피부 적용 의약품은 일일 최대 용량을 추산하는 것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위의 평가는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를 하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 이거는 뭐 피부 적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구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악의 경우로 많이 쓸 수 있는 최대 투여 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PD값 선정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인 경우지만 피부 적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비전된 것에 기존의 경구, 비경구, 흡입 PD뿐만 아니라 피부 PD값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CTCL값에 니켈하고 코발트에서 CTCL값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및 경피 제재에서는 요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의도적으로 혼입하지 않았더라도 요 정도는 위의 평가를 반드시 하라 그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피부 PD 값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일일 용량이 10g이라고 할 때 농도를 보면 뭐 피부 PD 값의 10분의 1 값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겠고 요거에 이제 30% 농도를 스레스홀드로 잡아서 평가를 하고 관리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발트하고 니켈 같은 경우에 CTCL 값을 35로 계산을 해서 두 개 모두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위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어야 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이제 금속 불순물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저희 이제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 이제 관련과들이 논의를 해서 제조사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은 지금 약사법 31조 제조 허가에 관한 그 규정이고 그다음에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4조, 5조, 48조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7조 또 사전검토에 관한 규정 제3조 이거에 해당해서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금속불순물에 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료 완제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속부품물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는 것이고요. 지금 대상 품목은 의약품의 제조 판매 수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품목, 그다음에 사전 검토 신청하는 품목, 그리고 기신고 품목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대상을 보면 그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이제 DMF 등록할 때, 그다음에 완제 원료의약품으로 허가하거나 신고할 때, 또 자사제조 목적으로 수입 제조한 의약품의 주성분의 경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년 9월 30일부터 신규로 등록 허가 신고하거나 사전 검토를 접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금속부수물 평가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0년 9월 30일부터 제조 공정이 변경이 된 경우에 회사에서는 금속불순물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자체 위해 평가 결과를 보았더니 금속불순물의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 금속불순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제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년 9월 30일부터 신규로 허가 신고되는 품목, 그 다음에 사전검토 접수 품목에 대해서 희귀의약품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그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료 허여를 통해서 지금 위탁 품목들이 꽤 있는데요. 20년 9월 30일 이전에 수탁사가 허가를 받고 나서 20년 9월 30일 이후에 접수되는 위탁 품목은 금속불순물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접수 품목에서 어떤 제조 방법 변경이나 또는 원약 분량 변경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였을 때 금속불순물 안전성 고찰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속불순물의 안전성 위해 평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속불순물에 관해서는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회사들이 금속불순물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3노트 자료를 낸다든지, 또는 노트의 어떤 적합성을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자료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회사들도 그거에 대한 보완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 방법하고 지금 새로 변경된 제조 방법을 비교를 해서 자체적으로 위해 평가를 하고 변경에 대한 그런 위험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금속불순물 안전성 평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보완이 나가고 제조사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금속불순물 평가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금속불순물 평가에 대한 질의응답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현경 연구관님의 상세한 강연 잘 들었는데요.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오른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강현경 연구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3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연구관님께서 보시고 편하신 내용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가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20년 9월 30일 이전에 기허가 제품의 경우 허가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 금속불순물 평가가 의무인가요? 라고 질의를 유자원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금속불순물에 대한 평가를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GMP에서 금속불순물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평가하셔서 보유하시면 되고,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답변 또 있으십니까? 저만제의 금속불순물 평가 시 제조 장비, 용기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충전량만 다를 경우
각 충전량 포장단위 별로 선배치 실측치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장비 용기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 저희가 금속 모두 포장단위별로 선배치 결과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같다는 거에 대한 그런 심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답해드리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강형근 연구원님께서 답변까지도 또 상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질문 주신 분들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연해주신 강형경 연구원님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